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잠이 잘 안 불편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날씨가 좋은 관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유해야 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주일 예배 역시 많은 분들이 어디 있든지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도 드리고 있을 거고 또 나중에 뭐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그 이 예배를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상황들이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기 가슴 안에 점점 이렇게 부어지는 것들이 더 생겨지면 좀 전에 기도한 내용같이 예수 안에서 부어지는 그 내용으로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15장 7절 다같이 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번 주에 나누게 됐던 상담하다가 뭐 이렇게 나누게 됐던 구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좀 더 하나님이 더 허락하시면 이렇게 더 여러 사람들하고 나눠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제 사촌이 와 있는데 저보다 열흘 형님이세요. 아마 열흘 정도 제 사촌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설교 때 잠깐 얘기했었죠. 사촌이 불교에도 한번 이렇게 가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도 가서 열심히 이렇게 해보려고 했고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들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넣어준 그 DNA 때문에 영적 DNA 때문에 어디 있든지 사람이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신적인 걸 찾는 그 부분 때문에 무인도나 뭐 어디다 가더라도 그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 축구공을 친구라고 하고 나중에는 축구공을 신이라고 하고 하면서 절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온 곳에 대한 그 고향에 대한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들이 안에 DNA들이 있어서 그 영적 DNA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저 이제 그 불교와 천주교 이렇게 다 찾아가 보고 또 기독교를 가봤더니 기독교 안에서는 좀 더 편안함을 느꼈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더 가서 결국은 이제 저를 찾아오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나 그 불교에 가서 이렇게 제대로 뭔가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나와 천주교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나와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와갖고 개신교 와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서 할 때에 나를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똑같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모든 종교적인 그 성향 안에서는 종교는 내가 믿는 게 맞는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 세상에 살고 있던 그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이 세상에 묶여서 살고 있던 그 내가가 믿게 되는 그 개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그럼 과거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나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불교 잘 절에 다니다가 부처 믿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거가 불교 믿던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저번 주에 하는 그 설교 중에 나갔던 것 때문에 그게 너무 헷갈리셨나 봐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나는 그때 불교나 천주교 이렇게 믿고 이렇게 다니던 내가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올 때 그 특별히는 또 그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터치하심을 넘어서 그 아들의 영을 받게 돼서 그 아들의 영, 그 성령을 받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그런 상태가 되면 좀 전에 저번 주에는 안 그랬는데 저 체인징 미 부를 때 울컥해갖고 제대로 안 부르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또 울까봐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이 머리로나 생각으로는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집중 안 하고 안 울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뭔가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게 새로운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영과 혼과 육이 있었는데 영혼육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행위들은 거의 잠자고 있고 혼이 오히려 이 영혼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에 붙어 있어야 될 혼이 오히려 세상적인 것, 육체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밖에 외부에서 나오는 습득되는 외부의 영향력으로 길들여진 그거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영적인 부분을 따르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것 안에 살고 있는 과거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처음부터 엄마가 뭐 미나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아 내가 미나라고 하면 답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한 그 미나가 미나라고 안 불러줬을 때도 미나는 있었죠. 속에 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혼적인 개념이 외부의 영향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나름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 영향, 좋은 거, 싫은 거 이렇게 판단을 해가면서 그 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는 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세상적인 거 안에 세상신의 밖에서 적들이 노리는 밖에 영향력들의 적들이 노리는 사단의 영향력 안에서 형성된 것도 있죠. 그것이 집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단의 영역 안에서 집착들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내 안에 집을 짓고 그 집을 지은 영향력 안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저 옆에 꽃병에 꽃들이 저렇게 있지만 외부의 영향력 안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시간이 가면서 이 외부의 영향력 안에서 시들지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시드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외부의 영향력 그 바람에 의해서 꽃봉오리가 꽃이 피고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먼저 몇 주 전에도 그 설교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는 그
화초들 그리고 식물들을 그렇게 식물들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그 영향력에 의해서 별로 해를 우리가 받거나 입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뜻 안에서 이렇게 순리대로 흘러가지는 거 흘러가지는 그 개념들은 크게 나쁜 게 아니죠. 엄마가 민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순리대로 가는 건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아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도 나는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습득된 그 내용 안에서 집착하는 것들이 생기고 어떤 집착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되게 좋은 습관이야 어떤 거는 저건 나쁜 습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같이 되는 거를 넘어서 뭔가 아주 뭐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강박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센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너무 깨끗한 좋은 습관을 너무 많이 갖다 보면 그걸 강박증이라고 하고 병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다고 싫다고 나누는 그것도 정도를 벗어나는 그거에 따라서 사단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는 세상신의 집을 짓는 그 집착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영향 그거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우리가 믿고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영혼육뿐만 아니고 성령이 탑재됐기 때문에 영 성령 그리고 내 영혼육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예수님이 수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개념들이 그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선을 걷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고 그 상태가 돼서 이제 다시 불교를 갔던 천주교를 갔던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나올 때 그 성령을 받는 바람에 이제 내가 그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그 과거에 불교를 가든 어느 종교를 가든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게 그렇게 해봤더니 개신교가 좀 낫더라 이게 뭐가 낫더라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이제 지금 믿는 나는 그 내가 아니고 왠지 어떠한 생각에 자꾸 마음이 과거와 같지 않고 뭉클하다든지 뭘 들으면 눈물이 난다든지 뭔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좀 성향이 달라진 것 같다든지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믿고 있던 나하고 내가 지금 하나 예수님을 믿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출발점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바로 위에 구절들을 보면 포도나무 얘기가 있는데 포도나무에서는 내가 너 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는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성령이 내가 너 안에 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고 그 성령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다시 거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얘기라고 보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이번에는 내가 지금 이 세상신에 물들어 있는 어떠한 그 집착들에 있는 그 혼 그 혼적인 게 육적인 이 부분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육적인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를 나라고 하는 그날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예를 들었었는데 가령
뭐 루이비통 핸드백을 저번 주에 샀어요. 샀는데 이번 주에 백화점을 쇼핑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 샤넬 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너무 사고 싶은데 그 부분을 그 백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저번 주에 샀는데 아 이거 무리지 이건 좀 아니지 하고 자기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풍성하다면 그런 고민도 안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아 저거까지 좀 사는 건 무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쇼핑을 다 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도 그 백이 계속 눈에 밟히고 이런 상황들이 도래해서 어느 순간 쇼핑 다 끝난 다음에 봤더니 그 샤넬 백이 내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 되냐면 그게 세상 신에 의해서 그 소비하게 되는 그 백의 영역 그 영적인 그 부분이 그 사단의 영역이라고 하면 그 집착하게 되는 그거에 대한 집착하는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거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행동들이 나가는 거죠. 그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욱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안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주거나 제가 저런 행동이 나오면 당연히 한번 화를 내거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혼쭐을 내줘야 되는 그 상황이 나와야 돼라는 게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도래하면 이제 아유 너 왜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래 이 멍청아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이게 그 악한 것들이 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아주 나쁜 케이스는 사람 봐가면서 내 윗사람한테 못하죠. 윗사람한테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단단한 집이죠. 그냥 다 다 때려쳐 하고 사장이 됐든 회장이 됐든 윗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거슬려지면 다 때려 엎고 나오는 그런 더 경고한 그 악한 영들의 집이 있고 그게 아니고 친해지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하게 되는 그때는 빈잔주거나 이 멍청아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밖에서는 못하는데 내 자녀, 내 아내, 우리 집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것 같이 하는데 어쨌거나 그 영이 내 안에 거한 거예요. 거해서 그걸 집을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면 그 혼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영적인 부분에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면서 살아나서 울컥할 때도 있고 왠지 하나님을 점점 더 따르고 싶고 믿고 싶고 뭔가 그런 영역 안에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이 살아난 데서 혼이 가끔씩 터치를 받아서 그 혼적 영역 안에서 내 마음에 뿌려질 때 가끔 뭉클하고 그리고 그런 내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애틋하고 어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생각도 이 혼적 영역이 이 영에서 나오는 거를 영향을 받을 때 어쩔 때는 강권함으로도 그런 것들이 나오듯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제 거꾸로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 같이 병든 자에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지금 성령 안에 있는 내 영에서 내 혼으로 흘러나와서 내 마음에서도 그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나 봐 나음을 입은 거야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한 그 말씀이 그게 이제 또 과거부터 들어왔잖아요. 과거부터 들어오던 건데 이게 이 안에서 나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하는 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환자가 누워있어요. 어떤 환자가 누워있고 이 모든 내용을 계속 들어왔어. 저한테 들었고 말씀으로도 읽었고
하니까 성경 안에서 봤던 모든 내용들을 그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알지, 나도 성령 받고 나도 방언하는데, 그리고 말씀은 다 살아있다는데, 그리고 내가 말씀 살아있는 거 체험한 것도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또 누구 기도해 주는데 뭐 구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환자 낫는 거 봤잖아. 뭐 소리 지르면서 귀신 나간 것도 봤잖아.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온다고 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 우리말로도 예수 이름으로 온전해져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서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더 기도가 더 모자란가 짧았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렇지만 반드시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들었고 외부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 성경 안에서 보았고 한 거를 들었고 봤고 이렇다더라, 목사님 얘기는 말씀 중에 설교 오늘도 들어보니까 이렇다더라 해서 그거가 맞다라고 본인이 아까 미나야 라고 엄마가 얘기한 것 같이 외부에서 지금 들은 얘기를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영향력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고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많고 열심히 했는데도 거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신앙을 그 방향으로 쫓아가지 말라고 저번 주에 그 천주교 믿던 불교 믿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개념이 다르다고 한 거죠. 왜 다르냐면 지금 이 부분 같이 저의 불편한 상황은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제가 과거에는 순복음 안에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과거에도 계속 알아오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있고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주의종도 있고 그리고 뭐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뭔가 으쌰으쌰 기도 열심히 그것을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평신도인 저한테 그 마음이 왠지 저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 저 사람이 나을 것 같고 저 사람의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뭔가 이런 생각들이 안에서 뭉클뭉클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이 머리가 생각으로 뭐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옆에 목사님도 계시고 저 사역자들도 있고 있는데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손이 자꾸 가서 그 사람을 짚으려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이거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이랬다가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손을 그 사람한테 턱 얹고 기도를 했다든지 내가 선포를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뭐가 일이 잘 풀렸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때는 또 더하죠. 그 다음부터는 더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 건데 그게 바로 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안에 지금 성령 받았는데 지금 성령 받아서 내가 이제 그 방언도 하고 그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그 안에 비춰져서 내가 그 행위로까지 말이나 행위로까지 남들한테 가갖고 야 과거에는 안 그러던 내가 교회라도 다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과거에 전혀 그렇게 하고 할 수 없었다면 그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 현재는 그 정도까지 누구에게 예전 같았으면 나 교회 다닌다는 말도 좀 뭔가 멋쩍고 창피해서 못할 것 같은데 그 말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그 수준이
그 안에서 나온 만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뭘 먼저 주실지 몰라요. 왠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왜 저 사람 기도를 해주고 싶지? 아니면 이 환자가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고 싶지? 손을 얹고 싶지? 이렇게 하는 중에 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요번엔 이 혼이 이 핸드백을 턱 사오던 육체를 통해서 핸드백을 턱 사오던 그 혼이 그 세상 신의 육에 집져진 대로 거기에서 그 핸드백을 턱 사든가 아니면 욱하는데 소리 질러야 되는가 핀잔 주던 그 혼이 이번에는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요번엔 이 혼이 육을 움직여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뭔가 좋은 얘기들을 신앙적으로 해주면서 이 외부적인 환경을 역행하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거나 풀리거나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그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그 혼이 이번에는 영혼이라고 말할 만큼 영혼답게 영쪽에 기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부어진 그 내용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어쩔 때는 참지 못하고 이 혼으로 하는데 아 혼은 안 돼 내가 저 사람한테 옆에 목사님도 계신데 내가 같이 손 올리는 건 이상하잖아 목사님 뭐라 하시겠어 목사님도 손 올리고 한데 나도 손 올리는 건 좀 이상하지 이렇게 하는 그 개념이 그걸 못 참고라도 하는 강권함으로 정말 손 올릴 때가 있고 어쩔 땐 또 혼이 이겨요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지 하고서 이길 때도 있어요 이 부어지는 이 내용들을 혼이 또 완악하게 그 부분들을 제어하면 이것들이 힘들죠. 그러나 편하게 허락된 부분까지도 나오죠. 뭐냐면 누구에게는 창피해서 나 교회 나간다는 얘기 과거에는 술 먹고 뭔가 왁자지껄 욕도 잘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던 내가 그 친구들 앞에서 과거에는 교회 다닌다는 애들 나도 비웃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교회를 가면서 교회 간다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하는 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그게 또 넘어가면 어떤 그 안에서 비춰지는 것이 나 주일에는 일 안 해 교회를 가 라든지 점점 더 편한 만큼 가는 그 내용까지가 부어진 영역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면 되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이 주일에 날씨 좋아서 들로산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 코로나에 물러나서 한 발 물러나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지금 제가 마음 편하라고 코로나 다 지나간 사람들만 오세요 해서 거의 여기는 청정지역이죠 코로나 다 지나가서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갖춰지는 것 같이 모여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이고 이 기름 부음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뭔가 내가 하는 일들이나 나의 마음 안에도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 쪽으로 더 기대게 되는 기대고 싶고 하나님 거를 더 누리게 되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를 더 갖게 되는 이 사모함들이 생기는데 그 말씀 안에 그것들이 동해지면 모이기를 폐하지 말란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다 모이고 있겠죠. 그 말씀을 몰라도 은혜가 점점 되면 그걸 몰라도 그래서 지금 헌금 안 걷잖아요. 그 말씀들이 서로 그 안에서 그것들이 자기 안에서 그것들이 우러나치면 알아서 헌금하게 되겠죠. 주일도 안 나와봐야 그 마음으로 나와보는 거 알아서 나올 거고 헌금 역시도 그럴 거고 그렇게 해서 갔을 때 하나님 쪽으로 누리는 거 기대는 거가 점점 더 내가 열심히 그 천주교에도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봉사 열심히 했던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게 나타내려고 했고 하나님 더 쫓아가서 내가 더 잘돼 보려고 했던 그 내용 말고 바닥을 내려와 보고 거기서부터 부어진 만큼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신앙을 지금 전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부응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 알만해지면 다 각자의 동네에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멀리 올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신데. 그죠? 특히 내 안에 계시고. 그러나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러한 맥락에서 모이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고 또 어떤 부탁하시고 또 얼마 있으면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그게 됐어요. 그게 뭐 잘 풀렸어요.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면 저도 할렐루야 하고 맞장구 쳐주고 참 잘 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랑 나누고 기도 부탁하고 또 처음에는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목사님한테 나누고 뭐 얘기하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듣고 나서 어쩔 때는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기도 제목 줬는데 저는 그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한 기도도 바로 연락이 와요. 어휴, 목사님한테 그거 기도 제목 얘기하고 여태까지 안 되던 그게 됐어요 하고 한번 할렐루야 하고 예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 이렇게 하고 많은데, 제가 그렇게 아주 남들이 준 기도 제목 기도도 안 하고 아주 뻔뻔하게 어휴 할렐루야 역시 잘 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맞장구 쳐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가 무슨 기도 제목을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구나, 힘들겠다. 그리고 안타까워요, 같이. 안타까워하는데, 안타까워할 때, 이 마음이, 이 내가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마음이 그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전달될 거라고 믿어요. 내가 품은 마음을 공유하고 계신다고. 그게 연결이 되면 그게 하나님께 기도들을 올린다고 하죠. 어떤 제목들. 그게 다 한 거예요. 다 왔으니까 하나님 영향 안에서 그 일들이 풀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걸 못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생활 주일 성수 잘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그리고 봉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예배도 뭐 새벽 기도도 나갈 때 있고 성경도 말씀 많이 보고 뭔가 신앙적인 것들 모임도 많고 두텁게 많이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너가 내 안에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와서 불교를 믿던 그 내가 개신교를 나가서 이 개신교를 나가고 있는 불교 다니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불교 다닐 때 너라고. 근데 미나는 불교를 안 다녀봤어. 미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요 했는데 더 문제가 많아요. 이런 애가 불교 가면 하나님 믿던 이 미나, 이 마음으로 다시 불교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을 못된 신앙이라고 하죠. 점검하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에? 내가 믿는 걸로 가면 이 부분이 모든 종교가 기도하고 마음을 비워요. 마음을 다 비워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 비워내고 특히 절에 가면 모든 세상 이 속세에 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모도 끊고 뭐도 끊고 그 절정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추구하는 건 결국 무념무상이죠. 무념무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죠. 예전에 그 이야기를 예배 중에 했었는지 모르는데 조윤기 목사님 친구분이 40일 금식 들어가셨다가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전화했더니 야야야 전화하지 마 나 지금 홀리해 하지마 하고 너무 좋으셔갖고 외부로 오는 전화도 다 제대로 안 받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더니
3일 정도 지나니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나 이제 다 끝났다? 뭐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 웃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념무상 뭔가 내지는 개신교 안에서도 그 홀리한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40일 금식해서 가볼 수 있는 게 3일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무념무상 그리고 뭔가 홀리해지고 마음이 착 다 내려가지고 다 비워진 이 상태로 그 상태가 된 홈 나 그 뭔가 세상적인 걸 다 놓아버린 그 내가 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이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으려고 한다면 믿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계속 세상에 붙어 있던 그 혼적 개념 안에서 이거 다 비우고 일로 이쪽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들어가서 믿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되고 거꾸로 기도 제목을 나한테 막 배우자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배우자 기도들 많이 하시죠. 배우자 기도 많이 하면 배우자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방언으로도 리가라고 샴마라고 하고 배우자 놓고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느 날 배우자 놓고 기도하다가 왠지 하나님이 배우자 주실 것 같고 마음도 되게 편해지고 이제 그 상태에 이르렀어요. 이르러서 그 배우자 기도를 안 하게 되지. 이 상태까지 가게 되면 배우자적인 그 내용이 이제 하나님 그 연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무념무상의 개념은 어쩌면 다 비워지게 되는 개념까지에 대한 내용인 거고 이 내가 우리 역시도 무슨 세상적인 걱정 근심이 있을 때 그 기도하는 내용은 그거를 풀어내는 기본까지 가는 거는 무념무상까지 가요. 그거에 대해서 편안해지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거가 이제 걱정이 안 되네 라고 한 상태에서 이제 이걸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걱정 근심 이걸 한다는 건 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계속 나한테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니까 시험 공부하는 건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적들이 와서 그래 계속 그래 너 시험 못 봐 시험 그러면서 시험도 정말 못 볼 수도 있고 그걸 계속 걱정하게 하느라고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하죠. 이런 식의 어떤 걱정 근심들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방언하고 뭐 기도하면서 이 내용들이 걱정 세상적으로는 걱정해야 될 만한 주제이고 그 내용인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상태를 먼저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그 선 안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 때문에 하는 거죠. 좋은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예쁘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뭔가 끼치려고 하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이 내 말이나 육체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적인 세상신의 영역 안에서 이 육체를 통해서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집착이나 잘못된 영역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자연스러운 것도 많고요. 아까 그 바람 부는 것 같이 뭐 미나와 엄마가 미나였는데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이 바람이 부는 쓰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엄마니까 그 개념에 엄마가 엄마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렇지만 그 엄마가 엄마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나는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반응해 줘야 되고 아 내가 미나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반응해 주면서 지금 미나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밖에 외에 밖에서 어려운 거에 집진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된 내용들의 잘못된 거 그걸 하나님 쪽으로 옮겨지면 편하고 풀린 것만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게 있는데 나는 양쪽 다 선택하지 않겠어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상태의 영향은 없어요. 어느 쪽을
선한 쪽이면 하나님 쪽이면 하나님 쪽을 선택한 거기서 영향력이 나온 것만큼 이쪽에 어떤 내용이 풀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도 만났으니까 이제 술을 먹지 말아야지. 성경에 술 먹지 말랬잖아. 그렇게 해서 술 열심히 안 먹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다시 술 생각나고 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이 어느 날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제가 자주 반증하듯이 누군가 원래 제가 욕을 엄청 잘했거든요. 친구들끼리.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도 욕을 은혜 바로 받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만났는데 할 때마다 마음 안에서 비릿비릿해서 욕을 못하는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이 이쪽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해지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영역인데 외부에서 나온 영향력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믿고 그 이 밑에 쭉 내려가면 예수님이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내려가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가 내가 주는 최고의 계명, 그 계명이 다인 것 같이 얘기하시는 모든 거에 가장 크게 묶이는 건 섭섭이, 미움. 그래서 저번 주에도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운 그 감정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단의 영역이 나한테 집을 지은 거거든요. 그 밖에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 혼을 깨워서 그 육 안에다 혼과 혼육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틀이 된 거죠. 그럼 그게 섭섭하고 그게 믿고 하니까 이 영향력 안에 들어간 건 다시 이 혼이 영적 영역에서의 것들을 가져다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혼과 육의 모든 구원이에요. 영혼 육의 전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영혼 육이 다 구원 이미 받은 거지만 이 세상 지금 사는 데는 지금 이 혼과 육을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잡고 기울게 하는, 그래서 끌고 와서 그 혼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내용. 물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는 것들로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기도 막 하면서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돌파 기도도 하고 하는 것들 많죠. 근데 기도가 그 순간 이렇게 받았을 때 왠지 이렇게 답해주고 잘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내용들보다 잡고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치고 그 기도가 훨씬 더 어렵고 제대로 원하는 대로 다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마음을 그냥 열어서 이 마음을 열어서 이 영역이, 이 혼이 하나님 영역, 우리가 계속 얘기하던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 신앙이 정말 참 신앙이고 종교의 영들이 저한테도 아직 붙어 있겠지만 종교의 영들이 이 신앙에 밤나라 대추나라 많이 관여하지 못하고 내가 안 하는 중에도 편하고 자유하고 하는 중에 기뻐서 하는 그 내용에 들어가게 하려고 주일 성수 지금 못해보게 하는 거고 헌금도 안무도 보는 거고 풀릴 때 되면 뭔가 잘될 때 되면 기뻐서 다 하게 되세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때가 되면 되는 건데 내가 노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향력, 그 노력으로 가고 있는 영향력 안에서 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들이 막히는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는 거를, 내게 오는 거를 막지 말라고. 외부에서 나오는 거에 단순해요. 그냥,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절제할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지금 내가 끌어안고 싶으면 이 예배 중에 무슨 생각이 있어? 나한테 달려오면 안아줄 줄 아는 거지. 이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것처럼 단순해지셔야 돼요. 머리 써서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저한테 그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그거 풀어주세요 하고 나오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는 거에 첫 번째서는 그 문제들이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가벼워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무겁고 힘든 거는
그 기도는 손 떼셔야 돼요. 기도하면 자꾸 무거우면 그 기도는 특별히 기도 많이 하거나 내 사정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한테 그 기도 제목을 던지거나 미나가 저한테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제가 회사에서도 승진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어딜 가야 되는데요 하는 기도하면 나는 기도가 당사자는 그거 죽어라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최대 목표일 수도 있고 최대 걱정거리일 수도 있지만 나한테 오는 순간 나는 삼자잖아. 나는 삼자니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지. 당장 네가 못 먹고 못 사는 건지 내 문제 아니잖아. 그죠? 이 수준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랬구나 너가 정말 배가 고프겠구나 하면서 내가 같이 괴롭고 배고파지고 너의 그 슬픔이 생각하고 잠자다가도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할 때 그게 그 동물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그 동물 같은 심정이 들고 정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람의 상태적인 것들이 내가 같이 안타깝고 위로하는 선들을 넘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에도 못 들어가요. 같이 침몰한다고. 그래서 과거에 그 설교 제목에도 문득 생각나는데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지 않아요. 기쁨은 나누면 시너지 효과가 커져서 증폭되는 게 맞는데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슬픔을 나누면 큰일 나요. 그 슬픔 안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같이 침몰한다고. 안타깝고 안타깝네 하는 이 마음만 전해줘도 이게 하나님한테 올려져서 하나님이 할 건데 얘 붙들고 같이 침몰하시면 안 된다고요. 기도해도 자꾸 제목 어렵고 너무 힘든 것들이 있으면 던지세요. 저한테 먼저 던지시고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는 제3자한테 던지고 야 너는 너 기도 제목 있니? 하고서 그 힘든 기도 제목을 내가 받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3자니까 그 기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제 기도 엄청 어려워요. 제가 제 기도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죽어라 기도했어요. 쿨하지 못하고 소청한 제 동생도 놀 때 진짜 밤새 땀 흘려가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가 가능한가 그 기도도 해보고 뭐 별짓 다 해봤겠죠? 그걸로 온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사람들 살아날 때도 정말 쿨하게 기도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병든자에게 손을 좀 나누고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지 하고 근데 그 기도할 때 암 환자라서 막 더 열심히 해주고 이 사람은 감기라고 해서 막 간단히 해주고 이렇게 안 했어요. 똑같더라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사람 감기 환자같이 기도하셨는데 암이 났다고 하니까 더 웃긴 거죠. 충격적인 거죠. 그런 충격을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 마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풀어져서 내 마음이 그것에 가득해져서 표현으로 나오는 거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든지 나와서 그것들이 내 환경 안에 소소하게 풀어져서 자꾸만 조금씩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 되는 거 혼자만 기뻐서 되는 건 안 돼요. 남들도 내가 그 기뻐하는 마음처럼 너가 정말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만 기뻐하는 영역도 문제가 있고 혼자 다락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도 문제 있고 구약을 사시지 마시고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거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날 가져다가 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걸 풀어놓고 계신 거죠. 내가 쫓아가는 개념이 아니니까 이 복음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알았는데 열심히 부처 믿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한번 그렇게 열심히 믿어보세요. 그렇게는 얘기 못하겠어서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턱을 넘지 못하고 매번 어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 나누는 거죠. 생활 안에 도움이 안 되고 신앙이 가볍다면 생활도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생활 안에 도움 안 되면 지금 내가 누굴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재정적으로 막 풀리고 뭐 잘 되고 이거가 첫 번째 아니고요. 마음이 가볍나, 마음이 기쁜가, 이 영역이 많아지고 있나. 하나님은 나 돈 있고 우리 부부 잘 되고 우리 가족 뭐 잘 되고 이거 관심 있는 거 아니세요. 내 마음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쁘기 원하시는데 그 다음에 해주고 싶어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나한테 기대 나를 의탁하나? 나한테 전적으로 기대려고 하고 있나? 나를 바라고 있나? 이 혼적 세상적인 영역 안에서 놓고 나를 기대고 있나? 이 안에 암이 있다고 암. 이 안에 암이 있는데 암은 피조물 아니야? 암도 살아있는 거 아시죠?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걔도 막 움직여서 커지려고 하잖아. 그죠? 암도 피조물이에요. 나도 피조물이고. 그런데 어느 쪽에 기대서 해를 나한테 유해가 될 만한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걷어내시냐. 근데 내가 이 육체에 기인해서 나라는 존재를 이 안 걸린 육체를 나 안 걸렸어. 나 안 걸렸어. 나 암이래 기도해줘 하면 너하고 암은 하나야. 세트야. 그게 아니고 내 육체가 암이 걸린 거잖아. 어? 이 육체가 암이 걸린 거지 난 아니지. 나의 개념은 미나라고 불러줄 때 미나가 아니었어도 있는 것 같이 육체가 내가 벗고 나갈 때 얘 없어도 난 나간다고. 그럼 이 육체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 아니라고. 핵심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뭐가 가는가를 보면 나머지 것은 다 내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나서 보면 이 육체도 하나님이 쓰실 건데 이렇게 암에 걸려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손으로 그 육체를 써서 그리고 기도를 하든지 뭐든지 안 좋은 거 어떤 내용 안에 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패키지로 묶어서 그게 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육체 암 걸린 육체 뭐 있으면 계속 시켰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나 아니야. 넌 나 아니야 이러잖아. 이 육체 나 아니야. 이 암 걸린 거 이 암 나 아니야. 기도하세요. 그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내 영 그리고 혼이 외부적인 걸로 들어온 거에 그 세상 신의 것들로 깃든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암도 쿨하고 신경 안 쓰고 집착 안 하면 벗겨지기 빠르죠. 그리고 벗어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기대치면 그게 당사자들이 제일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치적인 거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다시 깨우치셔야 된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내 말이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혼을 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까지 거하게 되면 외부로 들은 거 지금 나한테 말씀 들어서 한 거 그거 말고 이건 뼈대가 되는 나중에 맞춰볼 수 있는 그 내용일 뿐이지 이건 다 성령이 지금 내 배 안에서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찔러서 거꾸로 그렇게 들어간 거가 아니라면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탐닉해서 봤든지 다 허당이라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어쩔 때 울컥해서 확 들어와지고 그거가 꼭 진짜인 것 같고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접촉된 것들이 생각나서 막 마음이 커지고 하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외우고 담닉하고 열심히 이거 말씀 이거 그렇게 생각한 것들에 대한 내려놓으셔야 되는 그 영향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왜 이렇게 어려운 복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렵고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자괴감도 들 수 있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진리라고 알았는데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특히 정죄하는 생각이 들면 그거 사단이에요. 그거 너 나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나 아니야 하고 그 정죄하는 거 오늘 제가 또 다 들러 엎었어요 화를 냈어요 누구가 미웠어요 하는 거 때문에 정죄감도 받지 마시고 그거 나 아니야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안에만 거하면 돼요. 성령이 들어오셨잖아.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문제라고. 그걸 억지로 막 끌어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백날 성경 백독을 해도 주실 것만 주시지 끌어당겨도 안 오지잖아. 그렇게 하고 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말씀 읽는 거 권면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이 말뜻이 이해되신 분들은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보시면 그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깨워서 들어와지는 게 생겨요. 막 읽어서 좋겠다. 이거 정말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뭐 눈물이 난다든지 가슴이 뭉클하다든지 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도대체 시간이 몇이에요? 너무 또 길어졌네요. 다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서로에게 공유되기를 원합니다.